센서 버너 가스레인지 사용 방법에 대해 궁금하세요? 모든 점화 손잡이가 소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바닥이 평평한 냄비에 3분의 1 정도 물을 채워 삼바리 위에 올려주세요. 센서가 냄비 바닥에 닿는지 확인해 주세요. 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점화 손잡이를 돌려 점화시켜 주세요. 점화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화력을 약불로 조절해 주세요. 점화 후 2분 이상 유지되면 제품은 정상 동작하는 상태입니다. 만일 따다닥하는 스파크가 튀지 않는다면 건전지를 교체해 주시고 전원 코드 제품의 경우 차단기가 온 또는 열림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. 그리고 상판이 식은 상태에서 버너 캡과 버너 헤드를 제거 후 점화 플러그와 열 감지봉을 마른 솔을 이용하여 청소해 주세요. 직화 냄비 또는 냄비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형상이 오목하여 센서가 제대로 닿지 않는 냄비를 사용하실 경우 부저가 산에 울리면서 자동 소화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므로 바닥이 평평한 조리 용기로 교체하여 사용해 주세요.